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권순일 씨, 1959년생이고 대전 출신일 겁니다 아마.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우리에게 이제 권순일 씨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거 문제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2020년도 4.15 총선에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당시 이제 조혜주 씨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4.15 총선을 지휘했던 명목상으로 그 인물이 권순일 씨입니다. 욕을 참 많이 먹었죠. 그런데 잊혀질 법한 그런 인물이 이후에 화천대유 김만배의 공식적으로 방문을 대법관 시절에 8번 만나고 한 번은 아마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도합 9번 정도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대법원을 방문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퇴임 이후에 바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1억 원 이상 정도의 연봉을 받았던 그런 인물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참 재판글의 의혹 이재명 당시의 대선 후보 경기도지사가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이 내용이 이제 결국은 이제 무죄로 확정되는데 크게 귀한 인물이 바로 권순일 씨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참 큰 이 의문은 이제 권순일 씨가 화천대유 고문으로서 이렇게 돈을 받을 당시에 연세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의 석좌 교수였지 않습니까? 법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대법관이 석좌 교수 특히 명문대학의 석좌 교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스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당한 액수의 돈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고 뭐 그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봉급으로 이렇게 제공받는 그런 형태로 아마 이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대학 재정이 요즘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또 현직 법원의 부장판사 출신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권은 쉽게 추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누가 과연 거액을 권순일 씨를 위해서 기부했는가. 일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조사나 수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많은 국민들의 그런 의혹을 아는 상태에서 권순일 씨가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봉급이 대법관 시절하고 달리 나오지 않으니까 생활인 입장에서는 돈벌이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나 권순일 씨 이렇게 하게 되면은 4.15 총선의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씨와 관련한 재판글의 의혹의 당사자 그런데 그런 의혹이 강하게 이렇게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다운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법조계의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모든 신문들이 권순일 씨의 돈벌이 시작에 대한 부분을 다뤘네요. 재판글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활동 시작 대법원 사건 수임 이렇게 이제 정관예우 차원에서 이제 큰 걸 하나 물은 모양이네요.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일을 시작한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대법원의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출입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제 당시에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봐주는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너무나 큰 사건이거든요. 대법관이 만일 재판거래에 연루가 됐다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보게 되면은
소설을 쓰지 않더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 들어왔어도 전혀 이런 제대로 다루지 않는 거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한변협에서 이제 관련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또 위원들이 다 뭐 이렇게 다 예, 밥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모양이죠. 예, 상당히 유감입니다. 청와대는 옷을 뭐 밥벌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권순일 씨와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 연세대학교에 누가 그렇게 거액을 기부해 가지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그렇게 자리를 갖게 됐는지 김만배 씨가 또 뭐 이런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권순일 씨가 그 법률 전문 미디어를 인수해 가지고 회장으로 그렇게 추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만큼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특별한 은혜가 딴 게 있겠습니까? 이재명 씨 관련한 그런 특별한 은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라의 기강이라는 것이 제대로 서려면은 대법관이 재판거래를 했다 이런 거가 말 자체가 나오는 거가 너무나 참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그냥 다 묻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묻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등장하고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이 권순일 씨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손을 쓰지 않는 거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어쨌든 지금 뭐 대한민국에 다 쉬쉬 이렇게 하고 덮는 추세지만 그래도 가장 큰 사건이 이렇게 소위 그 득표수 조작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가 정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낱낱이 파헤친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7부터 5근을 여러분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